자, 하루 8시간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158만 원 버는 20대가 있습니다. 자, 이 20대가 부담해야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예, 이거는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3% 세율로 원천징수당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실까요? 한 종목에 50억 원이 넘지 않게 총 1000억 원을 운용해서 1년에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세금 얼마나 낼까요? 총리님? 네, 보고 있습니다. 예, 얼마 낼까요, 이 사람 세금? 이거는 아실 것 같은데. 네, 뭐 저기 네, 양도소득 세율을 곱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입니까, 세금이? 200원에 25%뭐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답 한번 볼까요? 0원입니다. 이거 총리님이 아, 이렇게 55원이 넘지 물어봤습니다. 않게.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자,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만 해도 세금을 딱 50원이 따박 넘지 않게 될 원천징수하는데 겁니다. 주식으로 수백억을 번 주식 부자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입니까? 그 의원님께서 저한테 자, 오해하시죠? 200억 원을 번 주식 부자는 작년까지, 지난해까지만 해도 약 50억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 푼도 내지 않도록 정부가 제도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감세를 해준 것인데 윤 정부가 세법을 10년 전으로 퇴행시켜 놨습니다. 저한테 물어보셨으니까 장관님, 답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아, 예. 네. 지금 나중에 끝나고 주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겠네요. 장관님, 이윤 정부는 왜 자꾸 불공정 불합리한 부자 감세로만 가려고 합니까? 세수 확보 방안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선심성 감세 정책 행진을 벌이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답답합니다. 세금 깎아주겠다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서민 예산 삭감하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R&D 예산을 대폭 깎으면서 부자들 주머니만 두둑하게 만들어주는 게 과연 어떤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겠습니까? 윤 정부의 부자 감세 행진은 금투세 폐지에서 그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일정액 이상의 주식, 펀드 등의 투자 수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원칙에서 볼때 당연히 도입되어야 하는 세금입니다. 아까 퀴즈에서 본 것처럼 금융상품의 손익을 처음으로 통산하고 손실을 2월 공제해주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세제입니다. 우리나라 조세 분야의 오랜 숙원이자 숙제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뜬금없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금투세 폐지 이후로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즉 우리 기업들의 주식이 과소평가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더해 선량한 피해자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님의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 밑에서 잘못 써준 것인지 실제 본인 생각이신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과연 금투세 부과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한 주요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장관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말이 언제 나왔는지 아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금투세라는 말이 나오기 훨씬 오래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금투세를 하겠다고 하니까 새로 나타난 현상이 결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를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 잡는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럼 세금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더욱 어불성설 아닙니까? 더욱 납득이 안 가는 것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하고 맞지 않는 대만 사례를 듭니다. 그런 논리라면은 선량한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세를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량한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부가세를 폐지해야겠네요. 왜요? 주식 투자자만 선량하고 근로자와 소비자들은 선량하지 않습니까? 금투세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 또는 가볍다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는 것그 자체가 부당하다는 논리는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논리를 펴는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학생은 아르바이트에서 용돈만 벌어도 세금을 따박따박 원천징수 당합니다. 그런데 주식으로 수십억, 수백억을 번 부자들은 세금 한푼안 내는 게 현행 세제입니다. 장관님, 이게 과연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제라고 할수 있습니까?